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비게이션 사용법도 모르겠고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어. 스티어! 스티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드디어 찾았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요? 마에!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줄 몰라서 온 필드를 헤매고 다녔어요. 내비게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평가 공부 좀 잘하지 그랬어요. 공부 못하면 이런 데서 티가 나요, 스티아. 누가 보면 수능 만점 받은 줄 알겠어요, 마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줘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맵을 열고 난 후 이동하고자 하는 곳의 NPC를 꾹 클릭을 해주세요. 원래 캐릭터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런 기능도 있다니 손가락 아플 일도 없고 정말 편리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헤르드. 자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이언 수장 바티가 지금 자네를 급히 찾고 있다네. 수장님께서 저를요? 수장을 만나라고 하는데 수장을 만나러 가는 것도 지금처럼 클릭 한 번으로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깨비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정도로 모든 맵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뭐해요, 마에. 어서 그 수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릴렉스, 릴렉스. 스티어, 진정하세요. 왜 그래요, 마에.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레벨업에 집중해야죠. 진정한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기도 시스템까지 알아둬야 할 거예요. 기도 시스템이 뭔가요, 마에? 잘 들어봐요, 스티아. 긴장을 풀고 신중하게 G키를 눌러봐요. 새로운 창이 하나 뜨죠? 오, 마에. 이건 뭐죠?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퀘스트와 앞으로 해야 할 퀘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어? 그리고 이분은 일요일마다 뵙는 그 유명인이신데요? 맞아요, 스티아.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기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일요일날 뵙기도 하지만 마이스티아에서는 자주 보게 될 테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설명해봐요. 기도 시스템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퀘스트를 수행받고 완료를 할 수 있어서 시간 단축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정말 게임을 효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필드로 이동해서 전체 맵을 열어보면 몬스터의 분포 위치도까지 알 수 있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몬스터 출몰 지점이에요. 오늘 안에 쉬운 퀘스트 10개에 도전해볼까요? 좋아요, 마에. 이제 몬스터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가볍게 몸 좀 풀어볼까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출발해요, 마에.